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요거를 버튼을 이렇게 꺼주세요. 하나, 둘, 셋. 반갑습니다. 열펑킴 머만드립니다. 첫 번째 판넬 와인딩 한번 해볼게요. 자, 길게 뜨셔가지고요. 자, 19mm예요. 19mm 온도는 140도예요. 자,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자, 머리카락하고 빗 사이로 머리카락이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끝이 다 들어가면 우리 피카는 여기에 온도 조절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 온도가 딱 꺼져요. 꺼진 상태에서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펌기를 잡으시고 끄뜸 들여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시고 돌돌돌 두 바퀴. 자, 덮개 아이롱은 제가 지금 180도로 하고 있어요. 속에는 저온으로 해서 뜸을 들이고 있는 거겠죠. 네, 피카만의 장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놓으신 다음에 자, 벌써 건조가 됐어요. 이렇게 쫙 펼쳐가지고 건조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측에 세 번째 판넬도 자, 160도로 하고 있어요. 손상은 있는 모발이에요. 자, 여기서 또 한뜸 기다려주세요. 온도가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윤기가 쫙 올라오죠? 네. 자, 여기서 천천히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천천히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되겠어요. 네, 글러브 안으로 끝이 다 들어가면 자, 여기 있다 했어요. 버튼이 그럼 이거를 꼭꼭꼭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온이 되거든요. 꺼진 거거든요. 벌써 꺼졌네요. 자, 이렇게 돌려주시고 덮개 연예인 덮개를 덮어서 덮개 아이롱을 덮으셔서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속에 있는 이제 이 아이롱 자체가 전원이 꺼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저온이 되겠죠. 그리고 덮개 아이롱은요 180도니까 고온이 되고 네, 이렇게 하시면 아이롱 정말 럭셔리하게 재밌게 할 수가 있습니다. 벌써 끝났어요.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에 첫 번째 판넬입니다. 제가 하는 거는 지금 19mm예요. 네, 19mm는 제가 지금 140도로 했어요. 그러니까 모발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손상도에 따라서 온도는 약간씩 틀려지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버튼이 여기 있다고 했어요. 그럼 얘를 꺼주세요. 이렇게 눌러서. 그러면 이제 끝은 다 들어갔고 저온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살짝 다려주시고 잡으시고 두 바퀴 다시 한번 자 따라주시고 잡으시고 두 바퀴. 자, 속에 손상이 있는 머리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아이롱을 끄면서 저온이 되고요. 덮개 아이롱이 있어서 고온이 돼서 이렇게 겉에 머리 위에까지 올라가면서 건강한 머리 쪽에는 고온으로 이렇게 다려주는 거죠. 아이롱의 우리가 와인딩의 특성상 네, 속에 있는 머리가 탈까봐 우리가 많이 공회전하는데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좌측에 두 번째 판넬 22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네. 자, 이렇게 축축축 하고 잘 올라오죠. 자, 글러브 안으로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 버튼이 여기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꺼주세요. 꺼주신 다음에 네. 그러면 모발 끝이 손상이 있지만 어때요? 저온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얘기겠죠? 덮개 아이롱은 고온이기 때문에 예, 건강머리에 오! 윤기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자, 두 바퀴 자, 또 어우, 너무 재밌어요.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좌측에 세 번째 판넬이요.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요.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하면 예, 되겠습니다. 자, 끝이 이렇게 층이 있으니까 네, 조금씩만 천천히 글러브 안으로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라 했나요? 요 빠지는 거 그냥 빼버리세요. 그래서 여기를 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그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딱 덮어주시면 아이롱 자체는 이제 저온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속에 있는 머리가 모발 속에 있는 머리들이 어떻게 될까요? 타지 않고 그냥 뜸이 들어지면서 굉장히 예쁘고 겉에 있는 머리는 덮개 아이롱이 180도예요. 그래서 고온으로 이렇게 쫙 다려주니까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는 거겠죠. 예. 피카는 이렇게 온도도 자유자재로 저희가 조정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는 제가 네 판넬로 한다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판넬은 제가 지금 17mm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한 뜸 정도 수분이 건조가 된 상태에서, 자, 여기는 이렇게. 네, 자, 이 부분은 제가 짧아서 덮개를 쓰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네, 백파트 두 번째 판넬은 19mm예요. 19mm로 제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요 한 뜸 정도 기다려 주셨다가, 네, 이렇게 그러니까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오죠? 네. 너무 재밌어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자, 불편하시면 덮개 활용 끄시고 요거를 꺼주세요. 네, 이렇게 꺼신 다음에 싹 다려주시고, 자, 덮개 이제 저온이 됐겠죠. 롱 아이롱은 저온, 덮개 아이롱 고온. 그래서 뜸이 들어지면서 겉에 머리는 고온으로 하기 때문에, 네, 머리가 탈 이유도 없고, 네, 자, 이렇게 해서 벌써 다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네, 백파트 세 번째 판넬 제가 또 19mm로 할 거예요. 네, 19mm로 수분 조절할 하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글러브 안으로 끝이 다 들어갈 때까지 천천히 이렇게. 네, 왜냐하면 지금 약간 디스커넥션으로 제가 레이어드 디스커넥션으로 쳤기 때문에 층이 많아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요거를 버튼을 이렇게 꺼주세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저온이 됐겠죠? 연예인 펌기는요, 고온이 됐고요. 덮개 아이롱은. 그래서 머리가 엄청 탄력이 붙으면서 타지도 않으면서, 네, 나름 엄청 블링블링한 머리가 나오겠죠. 네, 원장님들 아이롱 하시면서 이렇게 손상이 돼 있은 머리는 탈까봐 걱정하시잖아요. 손상 입을까봐. 근데 이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 판넬은요, 수분이 건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저희 피카에 있는 단백질이에요. 폴리 컬 강화력이 있죠. 네, 자, 이걸로 수분 조절 하겠습니다. 원장님들 우리가 수분 조절할 때 이렇게 물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수분 폭발로 인해서 머리가 이렇게 탈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폴리를 분사를 하시면 와인딩 할 때도 굉장히 편안하시면서 컬도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한테 폴리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뜸 정도 건조될 때까지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 끝이 있습니다. 끝이 글러브 안으로 깨끗하게 들어가면, 자, 들어갔어요. 들어간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이렇게 꼭 집어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에 손잡이에 있는 버튼을 이렇게 눌러서 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부터는 아이롱은 저온이 될 거고요. 이제부터 역할 덮개 아이롱이 고온으로 해서 위에서 이렇게 다려주면서, 와, 곱슬인데 쫙 윤기 올라오면서 다려지면서 웨이브가 생기네요. 네, 너무 멋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풀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빨리 펼쳐주시는 거야. 열 면적을 위해서 이용해서.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자, 약속대로 우측에 보시면 하나, 둘, 셋. 좌측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백파트에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10개예요. 하고 앞쪽에 하나, 11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깨끗이 헹구고 나왔어요. 어때요? 예, 손상 모발이지만 탄력 있게 잘 나왔죠?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드라이로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은데 또 한번 풀어볼게요. 자, 네, 이렇게 해서 레이어드 시컬 펌, 그러니까 단발에서, 예, 약간, 예, 그래서 어때요? 굉장히 예쁘죠? 예,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